우리 민족한테 씨름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그 삼고시대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씨름인데, 씨름은 정말 그 농민들이 한때는 추수나 또는 단원나 큰 명절 있을 때마다 늘 우리 국민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한민족의 애환과 정과 사랑과 그런 문화를 흠뻑 담은 것이 우리 씨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같이 옛날에 농번기에서는 같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해왔던 하나의 민속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정이 많이 가고 또 지역에 또는 각 마을에 서로 화합을 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문화적 가치가 우리 씨름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씨름. 씨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힘과 기술을 겨루어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이다. 우리 민족의 기상이 넘치는 씨름의 힘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저희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바라는 도구를 잡고 무릎 위 신체 일부가 모래에 먼저 닿게 하면은 이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래 위 그리고 삿바라는 청삿바, 홍삿바, 청색, 홍색의 삿바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심판이 필요하겠습니다. 경기 방식은 양 선수가 출전하여 무릎을 꿇고 상대를 마주 앉은 상태에서 다리 삿바부터 잡고 그 다음 허리 삿바를 잡은 다음 왼무릎을 세워 일어서서 자세를 잡은 후 심판의 시작 신호와 같이 기술을 들어가면서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게 됩니다. 씨름의 기술은 대체로 허리 기술, 손 기술, 다리 기술로 나눠지는데요. 손 기술은 체구가 작고 빠른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 다리 기술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선수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허리 기술은 힘이 세고 몸이 굵은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인데 손 기술의 대표 기술로는 앞무릎, 뒷무릎, 어금 당기기, 옆무릎 등이 있고요. 허리 기술의 대표 기술로서는 들배지기, 그 다음에 잡치기, 뒤집기 기술이 있습니다. 다리 기술의 대표적인 기술은 밭다리, 안다리, 덕거리, 호미거리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람과 사람이 맞잡고 힘과 기술로서 가장 원초적인 기술로 넘어뜨리는 게 아마 씨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미와 박진감이 더 배가 되고요. 최근 씨름은 비슷한 해외 운동들과의 교류를 통해 씨름의 세계화와 씨름 인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 선수의 국내 대회 참여는 씨름의 또 다른 골거리를 제공한다. 뭐 la diferencia en el agarre, en la ropa, en y muchas cosas similares. Hombre, la verdad que es una alegría, es un honor estar aquí en este gran campeonato, con esta gran afición, con esta gran cultura y la verdad que es un honor estar por aquí. Bueno, la esperanza nuestra es poder hacer intercambios culturales como hacíamos hasta hace unos años. La situación en Europa, en España, en Canarias es muy complicada,
pero esperamos pasar esta etapa y volver a estos encuentros que nos animamos todos muchísimo. 하지만 이제 씨름의 힘찬 움직임은 남성들만의 것은 아니다. 한국 최초 여자 씨름단 구례군청 반달곰 씨름단을 찾아가 씨름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자.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이렇게 잡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야 되고 그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시합을 나가면 긴장은 되는데 계속 생각했던 거 생각하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기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준비해서 어떤 상황에서 잘 맞게 쓰냐 그런 거라서 그런 긴장감 그리고 상대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상대도 나름 준비를 해서 올 거고 나도 준비를 해서 가는 거니까 그 싸움인 거죠. 처음에 씨름할 때 앉아서 잡거든요. 앉아서 잡고 일어날 때부터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되게 제가 힘들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잡고 그 제가 되게 편하게 일어나서 자세도 제 자세를 다 잡았을 때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러는 자신감 붙어서 더 큰 기술을 하려고 욕심을 내죠. 씨름은 딱 보시면 그 특수한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뭐 트랙에서 뛰거나 뭐 하는데 씨름은 특수하니 모래밭에서 하는 운동이라 기본적으로 하체는 이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씨름을 해야 되고 상대를 들어야 되고 하니까 우선 씨름장에서 친숙하게 하체 운동을 하고 그 좋은 기술 좀 아 남자 선수밖에 하지 못하는 기술인데 여자 선수들이 한다 그런 것을 선수적인 입장으로 해서 좀 봐주시고 응원을 좀 많이 부탁해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달곰 씨름단 씨름 파이팅! 순박하면서도 흥겹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투기와는 달리 맨살과 맨살이 직접 닿아 서로의 체온이 오가는 씨름은 정이 서로 통하는 우리 민족의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운동이다. 대한민국의 힘찬 움직임 씨름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길 기원해 봅니다.